4시 반, 5시 반, 3시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갈 때 뿌리 털어볼 건데 미친 듯이 털어보려고요. 이제 미세와 절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꼭 절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탐사는 여기 이렇게 갈대밭이야. 갈대뿌리 털어서 해보고, 여기 이만큼,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탐사경 스나이핑 해볼만 하겠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면 탐사경도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저쪽에 옆에다 슬루이스 설치해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유속만 대충 맞춰봤어. 너 와류가 생기네? 짜증이네. 일단 슬루이스 손 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슬루이스 설치하다 시간 다 가네. 탐사경 해보랍니다. 탐사경. 찾았어. 팩. 잠깐만, 탕수 팩에 좀 넣고. 찾았다. 여기. 보이죠, 이거? 봤어. 이거 보이세요? 일단 이렇게 보일까? 내가 탐사경으로 찾았어요. 아싸요, 아싸. 나 이제 스나이핑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물 속에 있는 갈대. 깨진 거야? 보이세요? 갈대뿌리. 근데 여기 이거 아니고 저 물속에 있는 거 일단 뽑았어요. 한번 봐볼까? 이게 죽은 뿌리여가지고 털기는 좋아.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털을 건데 아무것도 없어. 하지 일단 해볼게요. 겁나 깨끗하지. 뿌리는 이렇게 터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털어. 다들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버리시더라고요. 나는 못내. 남아있는 흙이 그 사이에 금이 있을까 싶어서 못 버려. 미련이 있어서. 나 은근 미련 많아요. 미련도 버리고 미세랑 전교도 하고. 보이시나? 이렇게? 응? 여기? 가운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요거고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털면 나오겠네. 저 자리 석션 한번 해볼게요. 석션 해왔어요. 근데 이게 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석션을 했어요. 저거 슬루이싱 해보고 그리고 한 번 더 가서 석션 한 번 더 할 거예요. 해보고 거기까지 하고 집에 갈랍니다. 큰 보여요? 오늘도 미세는 내 친구. 진짜 영원한 내 친구. 절교할래야 할 수가 없지, 그지? 내가 무슨 엽상과 친구를 하겠다고. 되진 않아요. 보이나? 이렇게 하면 안 보이나? 이렇게 보이시죠? 몇 개 되진 않는데 어쨌든 뭐 갈대뿌리 털어 이만큼이면 괜찮아. 잘했어. 라스트 한 번 더 빨리빨리 캄캄해지니까 또 얼른 하고 석션하러 갑니다. 이제 라스트 패딩 할 거예요. 힘들어. 한번 봐볼까요? 형, 미세 하나 걸려야 했어, 미세.
둘이 앞에서 와리가 생겨가지고 날이 깜깜해지니까 숨이 좀 빨리빨리 안 되니까 이것도 플루이드 싱크 이제 섹션을 해볼까요? 스피닝을 해볼까요? 애써 했는데 역시 이세멘 친구 고맙다. 그래도 니네들이 그 친구 해줬어. 찍을 게 없어. 안 볼 것 같아요. 캄캄해서 이건 안 보여. 보여요? 이세? 어? 보이죠? 끝! 이게 오늘은 이렇게 끝. 캄캄해졌어. 빨리 집에 가야 되겠어요. 괜찮아. 봤잖아. 그죠? 다음에 봐요. 오늘도 갈 보면서 집에 가는 중입니다. 후방 중에 갈 때 뿌리를 털었어요. 영상 초반에 여기 이만큼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거기를 안 하고 다른 곳을 했어요. 탐색이 끝내고 포인트를 바꿔서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 물 가운데 있던 기반암 사이에서 잘 자라다가 수명을 다해서 그 기반암 위에서 그대로 죽은 채로 계속 있는 애들, 그 갈대뿌리를 이제 털었는데 죽은 갈대뿌리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보다는 크지만 엽상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그런 큼지막한 애가 하나가 나와줬어요. 오늘 어쨌든 탐사경 하면서도 이만한 거 하나 보고 미세는 영원한 내 친구. 절규 생각 안 할랍니다. 그냥 미세랑 친하게 지낼래요. 어쨌든 오늘 그렇게 탐사 마무리하고 집에 갑니다. 다음에는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엽상은 친구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엽상은 못 보여드리겠고 그냥 많이 보여드릴게요.